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중고급 애드립 아폼 홈집에 있는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곡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곡을 직접 시연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버튼에 좋은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겨울의 찻집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이 노래를 중고급 꾸밈음 악보집에 넣어봤는데 이 악보를 보시면 페이지 수 28페이지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브라토가 어디 있나? 꾸밈음이 어디 있나? 그 다음에 여기 멜로디 좀 내가 연습해줘야 되는 조금 더 어떤 틀을 약간 꾸밈음인가요? 애드립인가요? 그런 부분 내가 어디 있나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은 뭐 부드럽게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해야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정하고 연주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노래가 밋밋해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텅깅을 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텅깅, 같은 멜로디일 경우에 텅깅을 해줘야 되는데 첫 음에는 텅깅을 하지 마시고 그 세컨, 서드 부분에는 텅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바람 속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줄씩 가볼게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바 앞에 꾸밈음 르로 할 때 그냥 라라고 돼 있죠. 근데 왜 라로만 돼 있냐면 우리가 음악 이론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한마디 안에 저렇게 앞에 라샵이 있죠. 라샵이 있으면 뒤에는 라샵이라고 체크가 돼 있지 않아도 라샵이라고 연주를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 연습해봐야죠. 이브라도 많이 넣어주시고요. 이른 아침에 그 찾지 하고 우와 앞으로 세게 가도 돼요. 근데 거꾸로 세게 안 가도 돼요. 또 두 가지 느낌 봐드릴게요. 자, 앞에 꾸밈은 자라라 꾸밈을 넣어봤어요. 아니야. 근데 좀 힘 빼볼게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넣어도 돼요. 뒤에도 똑같이 그럼 힘 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갔다 그럼 뒤에도 강하게 가줘야 돼요. 뒤에는 조금 약하게 가도 돼요. 재밌잖아요. 세게 갔다면. 근데 약하게 갔다면 여기 부분 좀 나와줘야 되겠죠. 다음은 작아요. 앞을 작게 했어요. 그럼 뒤에 좀 강하게 가도 되고.
뒤에 약하게 쓰면 쫙 물결을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꾸밈모 느낌이에요. 자, 여기 부분은 조금 클라이막스, 더 크레센도로 가죠. 라비다 바바바바 바 바바바바바 아, 이 음악 재미없어요. 해볼게요. 강하게. 잠시만요. 떨어지려고 떼버려. 자,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숨대면 드라우. 완전 클라이막스. 자, 가주면 멋있어져요. 하고 해주면 완전 멋있다는 거. 다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어떻게 되나요? 정말 이런 노래야. 요것들을 살려줄 수 있어. 악보 그대로 연주한 겁니다. 악보 그대로 보고 연주해가지고 내가 어떤 거가 들어갔냐. 다이나믹. 아,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 풀이에요. 여기다가 정해놓으면 정답이 돼버려요. 정해놓지 않았어. 내가 표현하고 싶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악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끄미문, 비브라토, 다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정하고 표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극요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 모두 다 이렇게 연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중고급 애들이 악보 모음집을 주문한다 문자를 주시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뻥 눌러주셔야 그 다음에 이 곡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 그래서 가입하기 무료입니다. 거기서 공부 색소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